소의 엉덩이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은 소의 꼬리 양쪽에 각각 큰 눈을 그립니다. 아빠 아직 안 잔다일까요? 사실 그들이 눈을 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츠 원화에서는 소무리가 항상 사자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자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사자 무리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소와 사자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소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진들은 현지 마을과의 협력으로 20여 마리의 소의 엉덩이에 눈을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주 동안의 시범 연구를 실시하고 매일 저녁 소가 축사로 돌아갈 때마다 수를 세어 얼마나 많은 소가 살아남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0주 후에 모든 이를 놀라게 한 것은 눈을 그리지 않은 소 중에서 사자에게 잡힌 소는 단 3마리뿐이었고 눈을 그린 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의 엉덩이에 눈을 그리면 야생동물에게 환각을 느끼게 헤어 쉽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이후에는 보츠와나의 모든 가정에서 소에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